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도 중요하고요. 비즈니스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겠죠. 돈. 금전운.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을 응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자, 신중하게 가보겠습니다. 폭타.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이고요.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은 한 해 내내 금전운이 꾸준하실 거예요. 꾸준하실 거고요. 특별히 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12월을 3으로 나누세요. 4달, 8달, 12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처음부터 태양이 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너지는 탑도 보이지만 전차의 타로도 있어요. 그리고 행운과 기회를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위기는 딱히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꾸준해요. 꾸준하게 나아갈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태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황과 황제로 상징되는 여러분은 봄부터 굉장히 기운이 좋으실 거예요. 일이 잘 풀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의 타로도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요, 결론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아니라 완성, 결론, 돈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행운의 타로, 그리고 마법사의 타로. 이 마법사의 타로가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고 지위가 올라가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지위가 올라가는 뭐 승진을 한다든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광대의 타로, 조금 과감해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감정의 타로, 여러분이 좀 하고 싶으신 거 있잖아요. 좀 충동적이어도 좋습니다. 그걸 하시면 금전적인 이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뭐 새로운 일을 하신다, 뭔가를 배우신다, 그런 거 좋고요. 자, 지위가 그만큼 올라갈 거예요. 자,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자, 연인의 타로, 예, 그만큼 길을 잘 찾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20년 한 해만큼은 아,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틀리지 않았구나. 이대로만 꾸준히 가면 되겠구나. 예, 그렇게 느껴주시면 되세요. 자, 오히려 이렇게 변덕의 타로가 있습니다. 크게 일을 벌리신다던가 아니면 투잡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동업을 하신다던가, 예, 그거는 좀 비추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해오던 거 그냥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렇게 카레 타로, 단박에 잘라버려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뭐 투잡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좀 초반, 중반 일이 좀 꼬였어요. 자, 그래도 바꾸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십니다. 그게 무너지는 탑. 보기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전차로 상징되는 끝까지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요, 새로운 희망이고 기회가 될 겁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여왕의 타로. 여러분 크게 변화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한다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자, 변하면 이렇게 당장 거꾸로 매달린 산에 생각보다 일이 꼬일 거예요. 그대로 지금의 내년 2020년 하시는 거 마지막 11월 12월까지 이어가신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렇게 힘의 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고 보답이 있었고 나 스스로 발전했다는 걸, 그만큼 내가 강해진 거죠. 그리고 많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걸 바로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힘의 타로입니다.
자, 처음 시작은 냉정하게 시작합니다. 예, 스스로를 의심한다는 것보다는 자, 좀 불안이에요. 나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엔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만큼 그래도 떨림은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2020년 한 해를 살아내셨을 때 마지막엔 여러분 힘의 타로를 손에 쥐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들 꾸준히 금전운이 있고요. 행운도 있고요. 초반에 태양과 완성이 있습니다. 초반부터 노력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이익 가져갈 수 있으시고요. 자, 지위도 올라가고요. 한 해를 다 살아내셨을 때 여러분은 아, 내가 그만큼 발전했구나. 내가 위치가 올라갔구나. 그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 제 점수 드리자면 90점 이상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 하반기에 이렇게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어요. 자, 이 정도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있는 거예요 다. 하지만 두 개가 같이 몰려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좀 변화를 꾀하시는 그런 시점에 나와줬다는 거,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좋은 여러분인데 그런 변화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서 10점을 깎았습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세요. 자, 제가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에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키워드 타로 오픈하겠습니다. 악마고요. 노인이고요. 자, 죽음입니다. 자, 제가 자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노인이 돼서 여러분을 너무 신중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주저앉는다거나 멈춰선다거나 힘이 빠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유혹입니다. 악마고 죽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거는 다 유혹인 거예요. 유혹. 유혹을 떨쳐내시고 자, 전차로 상징되듯이 자, 마지막 하반기에도 힘을 잃지 마시고 돌파하세요. 꾸준히 해내세요. 그럼 여러분은 2020년에 골고루 들어있는 황금의 기운을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한 달도 빼지 않고 골고루 좋은 기운이 있는지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금전운은 뭐 90점 이상이니까 대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태양과 완성이 몰려있다. 여러분 뭔가 일을 시작하신다면은 금전적인 이익이 빨리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지 않겠죠? 그 일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시면 정말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선택 금전운이었습니다. 폭타.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꾸준히 해야지 돈이 들어오는데요. 금전적인 이익은 처음에는 절대 없습니다. 노력이고 수고가 들어가고요. 과정이 좀 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쏟아부으세요.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중반부터 좀 풀렸다가 마지막 하반기에 여러분의 뜻하지 않는 행운, 스타와 행운으로 상징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귀인을 만난다거나 갑자기 무언가에 특허나 뭔가가 떨어진다거나 하늘에서 돈벼락 만든다고 그러죠. 예, 갑자기 빵 하고 금전운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무조건 노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이렇게 완성의 카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2020년은요 금전운을 얻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노력해서 마지막 하반기에 완성 대박의 금전운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멈추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요. 노력만 하고 수고만 한 힘만 빠질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뭔가 하나 시작했다. 그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금전운은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스타, 그 다음에 행운, 그리고 결혼이에요. 결혼과 연애.
자, 결혼과 연애를 금전운에서 보면요, 여러분하고 딱 맞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연애도 언젠가는 맺어질 인연은 맺어진다고 보시면 되듯이 이 금전운에서도 여러분에게 들어올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까지 꼭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자, 방패의 타로가 두 개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고집쟁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있다, 여황제다. 예, 이 두 명이 두 여황제와 예, 황제가 같이 나왔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요. 고집쟁이일 거예요. 하지만 예, 뭔가 이유는 있겠죠. 교황의 타로, 그리고 힘의 타로, 전차의 타로. 자, 여러분이 좀 고집 부리는 게 이렇게 꼭 무너지는 탑. 초반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카레타로 여러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잘라버릴 수, 뭐 좋은 기회가 와도. 자, 하지만 이렇게 심판의 타로, 거꾸로 매달린 산의 죽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요,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완성, 그래서 조화, 절대, 균형. 자, 그리고 죽음. 그리고 노인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냥 상반기, 중반기 그냥 무조건 들이붓는 거예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꾸준함입니다. 네. 아마 크게 쉽게 변화하지 않는 여러분, 요게 단점일 수 있는데요.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상반기에 변화해 보시면 이 예정된 이 금전적인 이익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얼마만큼이라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마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고집이 강하신 거에 플러스 확신까지, 교황으로 상징되는 확신, 그리고 힘의 타로와 전차의 타로로 상징되는 버티기의 기운까지 여러분 갖고 계신 거예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생을 사서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노인의 타로, 그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충동적인, 예, 광대로 상징되는 뭔가 하나 하지 않는 그런 일을 버리실 거예요. 자, 그게 이렇게 스타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력하면서, 예, 고생을 사서하면서 여러분 드디어 뭘 하나 손에 넣는 거예요. 자, 그게 새로운 소식, 아마 외부에서 크게 인정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행운. 자, 그 일이 이렇게 냉정함, 그리고 마법사. 말씀드렸죠? 비즈니스에서 마법사는 자신의 기술이 올라가고 자리가 올라가는 걸 나타냅니다.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드디어 하반기에 가서 뭔가 여러분이 찾은 그 일이 인정받아서 연인의 타로.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의 자리에 연인의 타로가 나오면서 금전적인 이익도 금전적인 이익이지만 더 크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뭐 평생 직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런 일을 찾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2020년 여러분의 두 번째 운세는요, 마지막 하반기에 금전적인 이익이 다 몰려있다. 그리고 고집쟁이신 여러분, 버텨서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뭔가 새로운 거 하나 찾아내실 거예요. 그게 대박을 불러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그래도 금전적인 이익이 상반기나 중반기 너무 없습니다. 그냥 빠져나가기만 해야지 이익, 들어오는 이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 손에 쥐는 게 있어야지 그걸 원동력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익을 얻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태양이고요, 감정이고요, 자, 변화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집쟁이라고 하지만 변화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여러분 스스로 조금만 변화했으면 좋겠고요. 태양입니다. 자, 그럼 변화한 여러분이 모습이 태양으로 상징되는 좋은 기운을 불러올 거고요. 자, 그게 안 된다, 나는 죽어도 변화하지 못하겠다 그러시다면요, 외부는
가만히 놔두시고요.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감정적인 충만함이라도 느끼시면서 예, 당장 손에 쥐는 게 없는 거 잊고 예, 더욱더 힘내서 노력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지 무언가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노력을 멈추지 마시고요. 조금 변화를 초반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하지만 그게 안 됐다 그랬을 때는요 예, 감정적으로라도 나는 내 갈 길 가고 있다 그런 위안 삼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집쟁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세요. 사서 고생을 하시겠네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세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으실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하반기에 대박의 기운이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였습니다. 자,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박 기운 응원하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자, 여러분 금전운은 70점.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 세 번째 선택지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뛰어난 모험가인 여러분 떠나세요.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이동수 완전 좋고요. 해외로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렇게 초반부터 나온 광대의 타로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때려치세요. 그리고 어딘가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가세요. 행운입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 이거 싫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모험가의 기질을 발휘하실 때가 2020년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실 거고요. 그 누구의 이해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전운은 그래서 70점인 거예요. 금전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뛰어난 모험가고 그 모험을 펼치셔야 할 시기가 2020년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물 만나 고기처럼 밖으로 나가세요. 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흔들렸고요. 마법사,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시기고요. 자,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언들 다 쳐내세요. 이때만큼은 조언이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황제고 심판의 타로 결정을 내렸고 자, 그것이 완성이고 태양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엄청 좋습니다. 엄청. 하지만 죽음의 타로 나와줬고 자, 노인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벽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제 태클을 걸어옵니다. 자, 거꾸로 매달린 산에 무너지는 탑과 죽음의 조합은 쉽지 않아요. 특히 하반기에 여러분의 모험을 떠난 대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원하고 모험을 떠났다. 돈은 아니에요. 모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내가 굶어도 모험을 떠나겠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겠다. 그러시다면 이조차 금전운이 100점이 되겠죠. 70점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돈과 모험까지 같이 바라신 여러분들이라면은 돈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유의 모험가인 여러분 떠나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연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상징되는 태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인의 타로, 여러분은 아무래도 힘이 빠질 거예요. 자, 초반에 여러분을 둘러싼 그 환경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셨으니까 당연히 힘드시겠죠. 자, 그래서 노인이고 연인인 겁니다. 아마 바뀌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그래도 힘은 빠지겠죠. 다시 한번 냉정해지시는 겁니다. 냉정함을 타고 전차 뛰어드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 이 하반기에 문제가 좀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험을 떠나셨으니 당연히 리스크도 감수하셔야겠죠. 자, 그 리스크는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무너지는 탑과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만일 변덕을 부린다면 이렇게 죽음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자,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면 좀 힘들기만 하면서 이렇게 안정, 방패로 상징되는 여러분은 안정기에 접어드실 거예요. 자, 큰 그림에서 보자면 자, 몸을 떠난 여러분이 맞아요. 태양이고 광대예요. 여러분은 응원합니다. 하지만 2020년 마지막에 여러분이 금전적인 면으로만 보자면 70점이고 안정기에 접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금전적인 이익을 좀 배제해 볼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차피 여러분은 모험가니까요. 자, 모험을 떠났고요. 금전적인 이익은 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떠난 그 모험이 안정기에 접어든다. 이제 위험은 없고 이제 꾸준히 그 일을 하시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예, 금전적인 이익이 70점이라는 거 좀 아시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역시 금전적인 이익을 좀 가지고 가면서 이 모험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이 모험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가볼게요. 조화와 절제 균형. 자, 힘의 타로 그리고 교황의 타로. 자, 이 타로 느낌적인 느낌 오시나요? 자, 힘의 타로죠.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조화 절제 균형 다이어트예요. 액기라는 소리죠. 예, 액기라는 소리입니다. 예. 금전적인 이익 어차피 보지 마 생각하지 마시고 씀씀이를 줄이시고 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제랑 교황이랑 조금 의미가 틀린데요. 이건 교황이에요. 황제는 힘이 넘치겠죠? 자,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다. 그럼 황제는 물질적인 것에서 힘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황은 정신적인 것에서 힘이 넘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험을 떠나셨다. 그렇다면은 황금보기를 조금 돌같이 하고 이때만큼은 2020년 요 한 해만큼은 정신적인 만족,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조화 절제 다 다이어트로 상징되는 예, 배가 좀 고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씀씀이를 줄이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내고 버텨라. 자, 저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이익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활용했는데 예, 버티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예, 다이어트 하십시오. 씀씀이 줄이시고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자, 너무 큰 금전적인 이익 바라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버티시면은 자, 결론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이 떠난 모험을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고요. 이제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꾸준히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은 70점 드리고 싶고요. 자, 하지만 뛰어난 모험가 기질을 타고난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게 2020년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시고요. 새로운 일 하시고요. 지금 하신 일 마음에 안 드신다면 과감하게 때려쳐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은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2020년 여러분의 대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금전은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 자, 2020년 여러분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금전운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예, 행운의 타로. 예, 금전적인 이익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초반부터 많을 거고요. 1년 365일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 좋은 것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기를 조심하세요. 사기. 자, 그게 여기 이렇게 악마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2020년의 금전운이 너무 좋은 반면에 여러분에게 달려드는 나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황금의 기운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는 게 2020년 여러분의 주된 임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가진 이 황금의 기운, 금전적인 이익을 다른 사람들 악의 무리로부터 얼만큼 지켜내느냐가 2020년 여러분 금전적인 기운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심판의 타로, 심판의 타로 있고요. 완성의 타로 있고요. 노인의 타로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은 힘이 빠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좋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완성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좋은 자는 이렇게 보시면은 왜 악마가 있죠? 악마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은 2020년 한 해만큼은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조화 절제 균형, 힘의 타로, 연인의 타로, 그리고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는 건 좀 오버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랐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내내 여러분은 황금의 기운이 있을 거고요. 돈이 그만큼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돈을 방패로 상징되는 12월 마지막 한 해가 마지막 한 해의 12월 그 마지막 31일까지 얼만큼 지켜내느냐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여기 태양의 타로 있고 광대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타로 뭐 보기에는 좋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확대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좀 위험합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손절 칼을 휘둘러서 그만큼 손해를 입고 잘라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도 여러분 판단력은 빠르십니다. 빠른 손절을 해버리실 테지만 그런 데미지가 쌓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겠죠? 계속 마이너스겠죠? 자, 새로운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보충해 주긴 할 텐데요. 왜냐하면 황금의 기운이 1년 365일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에 결산을 내셨다.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도 적지 않은 금액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 내리시고 결정해 내려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걸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 자, 감정의 타로,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불안해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시기적절하게 여러분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조언만큼은 확실히 드리고 싶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악마의 타로, 이거 정말 그만큼 센 겁니다. 자, 냉정하게, 냉정함의 타로, 여러분 스스로. 자, 여황제의 타로인데요. 자, 이거 그만큼 힘이 있다는 타로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타로인데요. 이 자리에 결론의 타로에 그냥 황제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자신감 넘치게 그 일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여황제가 나왔다는 건 조금 고민과 갈등을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잘한 손해들이 쌓여서 마지막 결산을 보셨을 때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 해 내내 여러분에게 들어온 금전운, 이 금전운을 얼만큼 지켜내느냐, 여러분에게 들어온 돈을 얼만큼 지출하지 않고 버티느냐,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느냐, 그게 2020년의 금전운을 좌우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세 장의 타로, 마지막 키워드의 타로를 활용해서요,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들어온 그 금전운을 더욱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좋습니다. 가볼까요? 무너지는 탑, 그리고 황제, 자, 그리고 죽음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극단적으로 악마들이 꼬일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끊임없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아예 2020년 내내 둘러싸고 빙글빙글 돌아갈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탑과 죽음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전차에 전차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추구하시면 여러분 손에 들어온 그 황금을 꼭 움켜잡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하고 싶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 내리셔야 된다는 조언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학생이시라든가 비즈니스와 그렇게 관련되지 않으신다면 야, 뭐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남들의 조언, 선생님의 조언이나 부모님의 조언도 예, 좋은 예,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자 2020년 한 해만큼은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난 저게 싫다. 정확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시고 예, 하고 싶은 거 하셔야지 결론이 보입니다. 결론에 노력한 대가가 다가온다는 의미예요. 가져가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학생분들이시라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나머지 그 다른 뭐 비즈니스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여러분들이시라면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느낌적인 느낌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 돈을 움켜주실 거예요. 그 움켜진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고 얼마큼 쥐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금전을 좌우할 겁니다. 2020년 여러분 황금의 기운 있으니까요. 대박의 기운 움켜잡으시고 절대 이런 악마 무너지는 탑 죽음으로 상징되는 안 좋은 상황에 빼앗기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 응원합니다. 폭탄!